사실 보좌진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면은 365일 24시간 한국인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겠다. 유대인들은 자식의 성공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명문대 가는 거, 정말 사자 직업 갖는 거, 돈을 엄청 버는 거, 이런 게 출세고 자녀의 성공을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도 굉장히 유대교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라고 할까,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부터 그냥 내가 유대인의 피를 받았지만 이게 또 유대교를 지키지만 굉장히 조금은 그쵸. 일상에서 네. 작게 네. 활동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대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유대인 종교를 중요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성공은 신이 나한테 부여한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신의 과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과업은 뭘까요? 그렇다면 신의 과업이요? 신의 과업은 신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고 네. 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네. 그 과정에 나한테 신이 기대하는 방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건 다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네. 아마 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 나 좋은 직업 갖고 네. 안정되게 살아야지. 네. 신이 그걸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떤 네. 의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은 그렇대잖아요. 전 세계 누구라도 그 정보의 접근성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네, 그게 구글의 목표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와이파이 같은 걸 굉장히 네. 저개발 국가에다가 와이파이 네. 풍선을 띄워가지고 네. 누구나 다 정보의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벌룬 프로젝트인가? 그런 네. 걸 시도하고 있대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아마존의 창립자라든가 페이스북의 창립자 아니면 구글의 창립자가 유대인인 저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테슬라의 창립자 누구죠? 테슬라의 창립자도 네. 아마 할아버지가 유대인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꿈꾸는 걸 봐요. 멀티플래너리 그쵸. 세상을 네. 나는 만들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행성에 네. 인류를 생존하기 위해서 인류를 그곳에 살 수 있게 하기 네. 위한 로켓이나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전기의 어떤 솔라시티라든가 이런 전기회사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다행성 우주사회를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이나 자신의 그런 꿈을 쫓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신의 과업에 참여한다라는 거와 아, 한국인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려면은 이게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신이 부여된 그 과업이 뭐 CEO,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 그 건물을 청소한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각 다 다르다는 거는 뭐 내가 CEO를 해도 정말 행복한 삶 혹은 뭐 청소부를 해도 행복한 삶 이게 성립이 돼야지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맨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맨시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맨시래요. 예. 네. 근데 그 맨시가 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맨시는 청소부일 수도 있어요. 그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고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맨시인 거예요. 네. 꼭 청소부가 아니더라도 학생에서도 맨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교사 사회에서도 맨시가 네, 있을 그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위대한 사람만이 유대인의 어떤 꿈꾸는 그런 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도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의 삶을 관심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맨시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맨시가 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가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국회에 계시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진짜 상위 1% 0.1%가 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을 테고 권력도 있고 명의도 있고 자기만 전문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일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바로 옆에서 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말 뭐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뭐 걱정근심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워너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삶이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도 뭐 고충이 있고 또 힘든 게 있고 그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사실 보좌진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면은 365일 24시간 국회의원을 서포트하는 그런 그쵸. 역할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다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0명 중에 243명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구가 없는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조차도 지역구를 갖길 원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싶은 사람은 그쵸.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 의원님조차도 지역구를 빨리 물색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길 원하는데 새벽에 조기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장, 약수터부터 시작을 해서 7시 반, 8시에는 조찬 회의를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엔 코로나라서 그런 회의가 덜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면 조찬 회의 해야 되고 10시부터 무슨 상임이나 토론회에 참여해야 되고 12시엔 또 오찬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2시부터 또 행사나 본회의나 또 상임위에 또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게 일과가 끝나면 지역구로 가면은 또 장례식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또 만나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엄청 힘드세요. 그래서 가끔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는 장면들을 기자들이 포착해서 왜 조냐라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새벽 5시에서 막 밤 11시까지 활동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도 편히 주무시냐 지역이 멀면 그 시간에 또 이동을 하세요. 그렇죠. 이 새벽에 이동하시고 이러는 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수백 킬로는 아닐더라도 100킬로 이상을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아산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람찬 만큼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할 때 이렇게 자는 모습이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아마 어디 조금만 피곤한 일 갔다 와서 어디 뭐 교육받아라 하면 대체로 잘 거려. 피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들이 어떻게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지위, 뭐 학위, 뭐 돈, 자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뭐 부러워할 만큼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 생각 드네요. 그런 공익적인 그런 또 헌법기관으로 그 법률이나 헌법에 부여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본인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잖아요. 사생활이 없고 가족과 생활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지역민을 만나면 7명은 다 민원을 부탁하세요. 그렇겠죠. 근데 그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구청에서 막히고 시청에서 막히고 뭐 부처에서 막힌 민원 그나마 이건 나아요. 혹은 심지어 뭐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표를 가진 유권자인데 거절하고 또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달픈 삶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매우 힘든 삶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TV에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국회에 와서 회의 참석하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매일 쌈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쌈만 네, 하고.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이야,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 우리가 삶의 성공의 모양을 했을 때 결국엔 행복한 삶인 거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돈 많으면 뭐 부려가면 그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맨시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청소부를 하든 뭐 대통령을 하든 뭐 회사에 다니든 그런 건 상관없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게 그럼 삶의 그 목적이 결국에는 그런 지위나 이런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주관적인 것들 정말 그런 데서 굉장히 평등하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네. 우리는 그 성공을 객관적으로만 너무 이제 측정하고 보니까 이제.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객관주의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정답에 익숙하고. 네, 손님의 기계 좋아하고. 네. 네. 그리고 뭔가 그게 명확히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뭐 재산의 가액이라든가 아니면 월급이라든가 네. 차의 배기량이라든가 네. 외제차냐 국산 그 기준이 너무도 명확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 기준이 나의 행복이라면 그쵸. 그럼 모두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면에서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야 내가 조금 네. 사는 사람이고 네. 뭐 제주도도 뭐 어떤 뭐 펜션 정도는 가야 그쵸. 내가 좀 사는 네. 사람이고 그런 나가줘야 그렇죠. 되는 그런 기준이 획일적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준이 없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일부 행복하고 다수는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사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유대인 민족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디아스포라에서 다원화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다양한 삶이 인정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국토에서 거기서 수없이 뭐 옆집 사는 사람 같이 함께 살아왔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비교도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았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밖에 없어서 그렇고 네. 굉장히 과밀하기 때문인 것도 그렇죠. 있어요. 네. 굉장히 자원이 만약에 많다면 이렇게 사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수도의 인구의 4분의 1 네. 혹은 수도권까지 합치면 절반이 사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밀하고 인적 자원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 안 사주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대학보다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상고에 진학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상고에 진학하면 아 은행원이 네. 되고 고졸부터 벌써 네. 돈을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은 그걸 기대하셨고 두 분 스스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책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애들한테 책을 많이 안 읽어줬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책이 진짜 중요하다. 이 지식재산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유대인은 온 세상의 각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네. 4차 산업 혹은 뭐 데이터, 뭐 AR 어딜 봐도 유대인이 활약해요. 어느 분야를. 그래서 그 독자분들께서는 네. 한번 유대인을 내 개발을 위해서든 네. 내 자녀를 위해서든 네. 혹은 손주 교육을 위해서든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 책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라도 그게 꼭 자녀 교육서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하나 읽으시면 분명히 유대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게 랍비라고 해요. 노벨상 수상자보다 집안에서 랍비가 나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랍비를 숭상하는데 그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지혜는 세상의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은데 그 돌멩이를 허리 굽혀서 죽지를 않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대인 책은 어디에나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데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내 개발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 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대인 책의 저자로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문화센터를 데리고 가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뭐 하실 일들 어떤 계획과 국회에서 계시지만 뭐 그 안에서든 그 밖에서든 개인적인 뭐 계획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키운 것처럼 자녀들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이미 선택, 아이들은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진로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저는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제3과 대해서는 지금 우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제3 보좌관에 대해서 보좌관 사관학교라는 그런 책을 쓰고 있어요.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사실 새로운 산자위라는 새로운 상임을 맡아서 에너지 정책이나 뭐 자동차 산업 뭐 아니면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어떤 공부 그것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보좌관이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랍비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랍비. 네. 아하,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테드가 있어요. 테드를 자주 보는데 그 테드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한 삶이 뭐냐. 작가님은 행복한 삶이 뭐인 것 같아요?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행복한 삶은 제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행복한 삶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의 10배, 100배 성취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러니까 나만큼 성취하지 못한 그 후배나 동료래도 뭔가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래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왜 랍비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꺼이 보좌진을 키우고 또 보좌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걸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작가님의 이메일 주소는 유대인 자녀의 답이 있다 책에 적혀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한 분씩 만나서 이제 걷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걷고 신청해서 하시면은 맛있는 점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유대인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